보험 사기 관련 금액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조 1천억 원을 넘겨 역대 가장 규모가 컸는데 특히 자동차 보험 사기가 많았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전반적인 사기 피해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 원이 늘어난 1조 1,164억 원입니다. 지난 2019년 8천억 원대였던 보험 사기 금액은 2022년에 1조 원을 돌파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49.1%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400억 원 규모이며 1년 만에 16.4%나 증가했습니다. 운전자 피해물 등 조작이 약 400억 원, 고의 충돌이 약 200억 원 늘었습니다. 기존에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하던 장기보험 사기는 허위 입원이나 수술 진단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 넘게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기 피해액이 늘었으면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도 그만큼 늘었겠습니다. 네, 적발 인원이 1년 전보다 6% 넘게 증가해 11만 명에 육박합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약 23%로 적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도 2022년 22.2%에서 지난해에는 22.6%로 소폭 늘었습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습니다. 10명 중 2명은 회사원이고 무직, 일용직, 전업주부, 학생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 사고에 대한 기획 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추나리입니다.